기음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맛있는 마켓 두 번째 코너는 핫 이슈 토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핫한 종목이에요? 핫한 종목인 것 뜨거운 같은데 뜨거운 종목이에요? 근데 뭐 예전만큼 그 정도로 막 베리 핫은 아닌 거. 오늘은 약간 좀 이렇게 예. 좀 보는 것 같지 않아요? 흐름이 어떤가 하는 생각. 오르긴 올랐는데 간을 좀 보는 예. 듯한. 왜냐면 지금 이게 잠시 후에 얘기도 해주시겠지만 BW 때문인데 채권은 이미 상장이 됐고 네. 워런트가 16일 날 상장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여기 뭐지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뭔지 네. 말씀을 안 드렸네요. 한진칼입니다. 한진칼. 예, 지금 자막에서 나가고 있는데 모든 게 지분 경쟁으로 해석이 말만 되나? 말만 하면 지분 경쟁이냐 예.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 지분 경쟁이 사실상 뭐 끝났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는데 뭐 끝이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이거 BW 발행하는 걸 보면은 지금 소위 말해서 연합 측으로 그분이 싸움 거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예예 예. 그런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하네요. 좀 한진칼 복잡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역사에 대해서 잠깐 그러면 짚고 넘어가 보자면 일단 한진칼의 그 1차적인 그 조원태 회장 측의 방어전이 끝이 났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쪽이 이겼다. 됐지. 예. 예, 이쪽이 이겼다라고 봤는데 그 이후에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약간 아예 누르려는 그런 목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BW를 발행을 합니다. 명목상으로는 대한항공이 이번에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잖아요. 거기 참여하기 위해서.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하죠. 최근에 하늘길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아니 뭐 어떻게 보면은 대주주가 움직이지 않으면 정부가 움직이겠어요? 그러니까 움직여야 되죠. 그리고 예. 대한항공의 채권단이 지원해주는 조건을 달았던 게 2조 원 정도를 일단 마련을 해봐라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한항공 유상증자를 하면서 1조 1000억 원 정도를 확보하기로 하고 또 추가적으로 어떤 사업을 매각해서 이제 확보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먼저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한진칼이 BW를 발행해서 우리가 좀 넣어주겠다. 돈을 넣어주겠다. 예. 거죠?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한진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그 지분 퍼센테이지가 낮아지거든요. 한진칼의 지분이 뭐 그 주식수가 이만큼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BW가 신주 인수권부 사채잖아요.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네. 예, 그러니까 신주가 그러니까 그만큼 늘어나니까 주가 막 오르면은 그 가격대에서 딱 그냥 내가 사버리면 되는 거니까 신주를 그쵸. 받아내는 거니까. 네. 예. 원래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본인의 지분이 그 가치가 희석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3자 연합에서 막 화가 났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이거는 잘못됐다. 이건 너무 공격적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고소까지 가려고 막 그렇게 작업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어쨌든 BW가 진행이 됐고 거기를 딱 열어봤더니 한 7조 원 정도가 몰렸대요. 그러니까 청약 경쟁률이 엄청 높았어요. 예, 거기서도 그때가 또 SK 바이오팝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잠시 잊고 있었는데 여기도 네. 좀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더라고요. 예, 역시 열심히 쫓는 분들이 쫓아가. 예. 24.45대1이었대요. 예. BW가 워낙 채권과 주식의 어떤 중간 성격을 가서 메자닌 투자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중금리, 아까 중수익 그리고 중리스크.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높은 수익을 좀 기대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예. 그 안에 7조 원 정도 중에 9천억 원 정도를 3자 연합에서 투자를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3호 자금을 모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 또 한 0.7% 받은 것 같더라고요, 지분. 그래서 원래 45.24였는데 BW 시행으로 인해서 42.61까지 지분이 희석이 됐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0.7%를 더하니까 43.31로 조금 더 끌어올린 그런 모양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조금씩 또 화제가 되면은 뭐 실제로 시장에서도 더 매수를 할 수도 있는 네, 거고요. 그렇게 네. 하면서 조금씩 더 모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 회장 측에서는 어느 정도로 희석이 됐는지는 아직까지는 밝혀진 게 없고 그리고 뭘 어떻게 들어왔는지 지금 지분이 예. 안 돼가지고 현재 3 연합 측에서는 한 0.9% 늘리는구나 이거는 네. 알았는데 그러니까 조 회장 측이 어떻게 되는지가 아직 얘기가 그렇습니다. 안 돼서 요거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긴 해요. 지금까지의 네. 상황이 딱 요 정도까지. 예. 지분 경쟁의 입장에선 이런 얘기를 했었고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냐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주 인수권이라는 걸 사실 보면은 회사채 발행한다고 한진칼 뭐 할까요?
회사채 발행 어려워. 지금 현재 등급도 안 좋아가지고 유상증자인데 지금 이제 유상증자 한진칼이 대한항공에 돈을 주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해. 이건 좀 아니죠. 돈도 없는데. 예. 네.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BW였어요. BW는 어쨌든 유상증자나 회사채보다 좀 유리한 조건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한 조건을 가진 게 워런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모형에서는 워런트 따로 떼가지고 거래가 되거든요. 그게 16일이래요. 16일인데 6일날에 상장됐던 채권 막 떨어졌어요. 막 떨어졌고 막 내다 팔았다는 거죠. 근데 만기 3년 가지고 있으면 3% 이상 가져가 근데 왜 그럴까? 워런트 살라고 그런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워런트라는 것은 뭐냐면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주 상장이 16일이니까 이때 지금 그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미리 가지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더 오를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BW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마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BW 자금에 대해서 모으는 건 그거 하나였고 두 번째는 매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기내식과 기내변 연세점 사업부를 이번에 또 매각을 한다고 그랬어요. 대한항공에 있는 그 사업부를 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마침 또 그 분야가 또 조현아 전 부회장인가요? 네네, 네. 대한항공 부회장. 그쪽에서 예. 이제 관리를 하고 있던 분야다 보니까 그걸 다 팔아버린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한항공의 채권단의 지원 조건을 만든다고 하다 보니까 네. 야 이거는 이건 형제도 아니요. 누가 봐도 이거는 서로 다시 한번 얼굴을 좀 붉힐 가능성이 있겠구나. 싸울래 이러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시판에서도 좀 뜨거워지고 많은 이야기들 나오고 주가도 뜨거워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거 지분 경쟁과 경영권과 관련된 싸움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와 우리 게시판 보는데 그 뒷배경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됐었어요. 맞습니다. 이런 배경들을 이해하고 넘어가면 네.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첫 번째 댓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자연합이 BW에 9천억을 넣어서 1% 안 되게 또 확보를 했대. 나머지 금액 환급이면 총알이 8천억 이상 남았다는 건데 이게 본격 지분 경쟁 신호탄 아니니?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0.7% 정도를 확보를 했고요. 근데 9천억을 넣는다고 그게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경쟁률이 그러니까, 또 꽤 됐었으니까. 예, 네. 그래서 돌려받는 돈이 8천억 정도 남았다는 건데 그러면 이걸 또 시장에서 쫙 매수를 해버리면 이걸로 인해서 이제 본격 지분 경쟁이 다시 한번 시작되는 게 아니냐라는 댓글이었고요. 이에 반해서 여기 주주들 아마 BW 이슈 하나만 보고 들어왔을 텐데 아 그거 좀 위험한 투자 아닐까? 그래도 항공사에서 뭔 흑자를 남겨야 주가가 올라갈 텐데 코로나 때문에 하늘길 막혀있는데 항공주가 올라갈 수 있겠나 싶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BW 이슈냐 펀더멘털이냐 그러니까 좀 얘기를 하시는 뭐 좀 장사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진칼은 장사 보고 하는 거 아니었 좀 기억이 나요. 생각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 이게 그 지주회사잖아요. 지주회사가 그 기업이 물론 당연히 원칙상으로는 그 기업이 되는데. 돈을 많이 예. 벌고 매출액 영업이익을 쭉 올려서 호재를 타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정상적이지만 지주회사는 좀 다르잖아요 성격상. 거기다가 한진칼 자체가 뭐 대한항공 실적 나쁘다고 해서 떨어지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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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뭐 두 분 다 맞는 얘기긴 한데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죠. 예, BW 쪽에 아무래도 주가의 움직임은 좀 따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세 번째 댓글 보면요. 기내식과 면세사업부 매각이면 남매 화해 가능성이 0에 수렴한다. 삼자연합이 연말까지 지분 50% 이상으로 올리고 조만간 임시주총에 내년 주총 대표 교체 회장 해임 시나리오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또 열심히 시나리오를 그러면은 조 회장 쓰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패를 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계시는 거네요. 네. 네. 뭐 일단 남매 화해 가능성 영의 수렴은 맞는 것 같은데. 그거는 팩트일 것 같아서 일단 싸워보자 이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우리 피디님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정말 나중에 드라마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지금 뭐 사실상 드라마죠. 영화보다 예. 더한 팩트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이게 영화로만 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서 네. 그 어렸을 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자꾸 해요. 아, 그 형제분들이? 어렸을 때 누나 우리 이쁜 동생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더라고요. 아, 네. 갑자기 아, 죄송해요. 예. 예. 왜 갑자기 왜 웃음이 나? 아, 이거 그냥, 보면 안 되는데. 네. 왜 저희는 뭐 기업을 보는 그런 시선에서 보지만 예. 근데 또 가족을 보는 시선에서 봤을 때 아, 좀 안타깝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맞아요. 생각이 들어서 예. 네,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아무튼 이렇게 유언장에 잘 사이좋게 지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요. 예. 네, 열심히 이렇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내년 주총 대표 교체라는 시나리오가 완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지분 경쟁, 경영권 확보를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다음 댓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오는 수급이 기관보다 외국인이 특히 오늘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수급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BW와 관련해서 이만큼 지분을 확보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원태 회장 쪽의 백기자인 델타라인이 들어온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제 2차전 예. 제대로 시작되는 거 아닌가? 네. 호재다 후덜덜 하시면서 또 시나리오를 막 쓰고 계셨고요.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기자들이나 그런 분들보다 더 정말 이 여기 한진칼 주주분들은 네. 정말 더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고 더 많은 생각과 상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도 뭐 드라마처럼 보고 있는데 얼마나 그 시나리오를 많이 쓰시겠어요. 예. 그 중에 뭐 얻어 걸릴 수도 있죠. 어느 한 분이 맞출 수도 있어요. 예.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오늘의 외국인 수급은 델타 항공 라인이 아닐까라는 얘기가 하나 또 있었고요. 지금 수급창이 나가네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많이 팔고 있었고 그리고 보통 저희가 한진칼 볼 때는 항상 기타법인 많이 봤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만큼은 반도 건설에서 나왔던 예, 예, 예. 오늘만큼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와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렇게 주가가 높은데 외국인이 또 산다고? 이건 뭐지? 예,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한 예. 거죠. 이거 근데 7월 1일 날에요. 3천억 샀다가 도로 팔았거든요. 내일 또 그렇게 되는지도 한번 봐야겠다. 그러게요. 네. 예. 자, 그리고 마지막 댓글은요. 뭐 이런 논쟁들이 한창이고 시나리오를 다들 쓰고 계신데 그 안에서 아이고 회사는 부도 위기라서 월급도 제대로 못 받을 거라던데 주가만 뻥튀기 되니까 주주지만 기분이 좀 그러네. 글쎄요. 이분이 진짜 주주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주주면은 회사가 부도 위기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주가 올라가는 것만 기분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글쎄요. 정말 주주시라면 굉장히 심성이 고우신 분이겠죠. 진정한 네. 주주시네요. 아,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하루 이틀 이렇게 보실 분이 제가 아니라 제가 너무 세상을 좀 나쁘게 보나요? 이거 뭐 아니, 믿을 수가 그러니까 없는데. 여기서 네. 이제 형제들의 싸움을 보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진정한 주주고 오래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그쵸? 있죠. 그리고 예, 진짜 예. 그 항공 산업이 지금 정말 힘들다는 거 저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이 항공 산업이 참 정상화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이 코로나가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정말 오도 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럽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그래도 조금씩 열린 게 사실 대한항공은 중국 노선하고는 그래도 좀 그나마 좀 장거리 노선도 있고 LCC같이 그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돈이 아주 급하게 필요하진 않았다. 코로나 그쵸. 이전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탑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좀 하늘길 열리는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네네. 이걸 좀 풀릴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한진칼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분 경쟁과 관련된 이슈가 나온다면 가장 주가 자체로서는 제일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위로든 아래로든 그런 점을 계속 체크를 해가면서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게시판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보시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불청객님께서는 옛날에 자이언트란 드라마랑 똑같다고 하시네요. 자이언트 보셨어요 혹시? 자이언트를 봤는데 보다 말다 이래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저는 안 내용이죠? 봤거든요. 아니 저 자이언트 이렇게 드라마 이렇게 떠가지고 재방송 보다가 한 3-4일 뛰고 보다가 그게 이제 너무... 안에서 좀 뭐 지분 다툼을 하나 보죠.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았어. 아 맞아요. 예, 그래서 뭔지 예. 너무 많아가지고 요거 제대로만 잘 한번 금융하고 엮어가지고 드라마 만들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어봤고요. 우리 게시판에 댓글창에 이제 나온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핫종목 토크 한번 해봤습니다. 키움증권 해외 주식 실전 투자 대회 총상금 2,200만 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매분기 도전 가능한 해외 주식 상시 실전 투자 대회에 도전하세요.
대회 참가만 해도 커피 쿠폰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